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서대석 서구청장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서구청장의 경우 이 지방자치 23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가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만큼 기대에 대한 부담감도 크실 것 같으신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인 출신으로서 이제 첫 구청장이 됐는데 그동안에 23년 동안 관료 출신의 행정가, 관단체장이 꼭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 앞서 그분들의 높은 그 행정력, 그 성과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구민들이 정치인 출신을 선택한 것은 그분들에게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채워달라 이런 욕구의 발현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짐도 무겁고 사실은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습니다. 다만 우리 서구민들이 그런 정치인을 선택한 것은 이 기회에 정당이나 국회나 청와대나 중앙정부나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면서 우리 서구를 발전시켜달라 이런 욕구다,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짐이 무겁습니다. 네. 사람 중심의 서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첫 정책 행보가 궁금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슬로건이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게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 또 모든 정책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헌법에도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은 결국은 주민이 주인인 시대, 사람이 중심인 시대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훨씬 더 강화하고,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또 마을 총회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마을의 일들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말로 주민이 주인인 시대, 시민이 주인인 시대, 이런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강화하겠다. 이게 사람이 중심인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중심이려면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구청장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랄지 노인 일자리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당선인께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이 서구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 어떤 일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지난 민선 6기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치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서구청 내에 제1노조, 제2노조 이렇게 구성해서 노노 간의 갈등, 소위 말하는 공무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과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주민 간의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더 이렇게 화합하고 또 공무원과 주민 간에 화합하고 주민과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은 서구 발전의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소할 생각입니다. 네. 네. 서구는 신도심과 이 구도심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이 신구도심 간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는 주로 이제 풍암동, 치평동, 금호동 이런 데는 이제 신도시이고, 네. 주로 양동, 농성 1, 2동, 화정 1, 2동, 3동 이런 데가 주로 구도심입니다. 다만 광천동은 이제 주거 재개발 사업으로 이미 아마 올해쯤에는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게 양동, 농성 1, 2동, 화정 1, 2동 이런 원도심인데, 이 원도심을 예전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현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뉴딜 사업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살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민선 6기에서도
양동과 농성 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농성동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100억, 170억 사업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구도심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서구에는 유덕동이나 서창동 같은 네. 이제 도시 농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신도시와 구도시 또 도시 농촌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네. 서구 풍암동에 있는 이 중앙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중앙공원 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중앙공원은 우리 서구의 허파이고 심장인데 그래서 우리 서구 주민들은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 기간 중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가능한 한 국가가 50% 보존하고 광주시 그다음에 서구가 좀 보존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은 지금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대한 양보해서 9.27% 개발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가 내놓은 특례법은 70%는 개발해서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고 30%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네. 우리 광주시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9.27%만 개발하고 91%는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라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9.27% 개발하면 하려면은 개발 민간 개발업자는 당연히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개발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LH공사나 뭐 도시공사 이런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참 우리 서구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서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잘 모으겠습니다. 네. 마륵동의 탄약고의 이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또 탄약고 문제와 소각장 문제는 결국 우리 서구가 하는 일은 아니고 결국 시가 하는 일이고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고 지난번 추미애 대표님 오셨을 때도 그랬고 광주의 최대의 현안 문제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4년 안에 공항 이전 문제를 완결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던 거고요. 네. 광주공항 문제가 이전되지 않고서는 탄약구 문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공항 이전과 맞물려서 탄약구가 개발돼야 될 거고 탄약구가 개발되면 서창과 대촌, 그다음에 나주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신영산강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서 탄약고를 축으로 해서 한쪽은 DJ센터, 그다음에 5.18 공원, 상무소각장, 그다음에 광주천으로 연결되는 한 축으로 개발돼야 될 겁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는 상무소각장 부지만 지금까지는 활용 계획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약 3만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여기에 도시공사는 또 다른 아파트 짓고 일부를 공원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서구를 또는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용섭 당선자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광주 랜드마크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 상무소각장과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만여 평의 땅을 그곳에 광주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공원을 만들고 도서관이나 스포츠 복합 컴플렉스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결국은 자치분권과 사람이 중심인 세상은 주민이 주인인 된 세상, 사람이 중심인 세상, 이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늘
앞에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시민이 앞서서 끌어가고 행정은 뒤에서 밀어주고 혹시 외부적인 압력이 있으면 앞에서 바람막이가 돼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는 문재인 정부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광주 발전과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 좋은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중앙당, 중앙정부, 청와대, 국회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서구 발전과 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석 서구청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